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모시고 또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으로 오래 근무를 하셨죠. 모시고 그 탈국가주의, 정말 지금 우리 사회의 시대적인 그런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고 있는 국가주의에 대한 그런 반대되는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그 한국 사회 미래라는 이렇게 통찰력 같은 걸 담으신 거를 뭐 중앙일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 정말 통찰력이 있으시다. 아유, 별 말씀. 예, 그리고 이렇게 시대 흐름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용어나 이런 부분을 되게 정치인들이 구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역시 예, 배움이 좀 있으시니까 아이고, 별 그래서 말씀. 제가 방송에서도 한두번 정도 소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그 탈국가주의라는 거가 세계사적 조류고 너무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때 필수적인데 이 문정부가 완전히 그냥 세상을 거꾸로 가니 그 탈국가주의 나라를 살린다는 부분에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우리가 정말 그 우리 사회에 자원이 부족하고 참 남을 따라가야 열심히 따라가야 할 때, 열심히 그럴 때는 저는 국가가 선도해서 우리 경제를 잘 일으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참 높이 평가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경제 그를 잘 기획한 것도 그렇고, 예. 특히 외국에 직접 투자를 갖다가 안 하면서 차관을 빌려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참 잘했습니다. 했습니다만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제는 국가가 주도할 시기는 아니다. 예. 이제는. 왜냐하면 국가라고 하면은 막연한데 쪼개보면 결국 이제 입법부와 행정부인데 입법부의 여러 메커니즘을 보나 행정부의 여러 메커니즘을 보나 이 변화가 빠른 세상에 있어서 이분들의 의사결정이 시의적절하게 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구조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아주 결론을 예, 내립니다. 맞습니다. 국회는 제가 옆에서 뭐 이렇게 보고 또 당대표까지 하면서 이렇게 봐도 국회는 한계가 있는 조직이고 행정부도 점점점점 지금 누구도 박정희 대통령 시대처럼 관료가 실수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고 하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법과 규정과 훈령과 지침과 모든 것이 관료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쥐레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관료 제도라. 근데 이분들이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고. 그 꼼짝달싹 안 해요. 의사결정이 하도 답답해서 저희들이 청와대에 있을 때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책상 위에서 그 어떤 그 법안이 하나 작성되기 시작해서 행정부를 거쳐서 국회 통과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통과된 법이 개정되고 재정된 통과된 것들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을 해봤어요. 얼마나 걸리던가. 35개월이 걸립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사회 변화가 빠른 시대에 그러게 이렇게 참. 35개월이나 걸려서 법안이 되는데 그것도 그 법안 속에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의 막 잡다한 이해관계가 들어가지고 엉망이 돼 있거든. 이해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언제 우리 사회가 지금 제대로 된 지금 혁신과 변화와 이런 것이 상상력이 존중되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는 이 국가는 이제 뒤로 좀 물러나고 그 다음에 오히려 개인, 그리고 그 연결된 개인들이 만든 플랫폼들, 그것이 기업이 됐든 아니면 무슨 조합이 됐든 이런 플랫폼들이 혁신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창의적인 활동을 해나가도록 해줘야 되지. 그리고 국가는 그것을 뒤에서 그러한 행위를 갖다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거기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나치게 누르는 공정거래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더 갖고, 또 패자가 생기면 그 패자나 약자를 보호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 거지. 그리고 국가 안전 안보 이런 거 하지. 사사건건 가서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우리의 기업이 됐든 개인들의 조합이 됐든 이런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 줄수 있는 이것을 내려앉히는 이런 국가로서는 우리 미래를 볼 수가 없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뒤로 그 국가가 좀 물러나고 공정거래 부분이라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회 정책적 역량이나 이거 해야 되는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점점 더 심해지거든요. 아주 심해지죠. 예, 무지하게 심해져가지고 제가 예를 그렇게 듭니다. 가서 심지어 얼마 전에 그러지 않습니까? 어? 소주에 여성이나 젊은 여성이 나와서 선전하는 거 그거 하면 소주 많이 마시게 되니까 그걸 규제하겠다고 나오는 정부나 먹방 방송 보고 시민들이 밥 많이 먹는다고 먹을 거 많이 먹어서 살찐다고 그걸 규제. 국민을 저는 이런 국가주의에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을 이 정부가 어리석고 사납고 약하고 보호하지 않고 규제하지 않고 감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정말 국민을 갖다가 아주 낮은 수준의 그런 국민으로 본다. 우리 국민을 지금 현재의 국민을 인정을 안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제는 정말 그 창의력과 상상력이 바탕이 되는 사회. 그래서 탈국가주의로 가야 된다. 그럼 이제 탈국가주의로 안 가면은 예. 망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뭐 다 어렵고 뭐 복잡하게 예. 내가 볼 때 탈국가주의로 안 가면 망하게 돼 있는데 예. 망하는 길로 자꾸 가자고 하니 예. 모르면 그냥 땡인데 아는 사람으로서는 진짜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라. 속이 이제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거. 나라가 그냥 기우는 것이 모습이 그냥 예. 그대로 그냥 보이는데. 그리고 이것이 저는 대한민국에서는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로 그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국민의 역량입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도 한미 FTA 할 때 여러 가지 두려운 것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 정말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국가하고 서로 개방을 하자는데 어떻게 겁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한쪽에서는 막 계속 반대를 하고 반대하고 결사 반대. 네. 당신 나라 팔아먹는 행위라고 하는데 정말 아 내가 나라 팔아먹는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해야 됩니까? 라고 스스로 묻기도 하고 저한테 묻기도 한다. 그래서 제가 한 말이 딱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믿습니까? 이거 하면은 우리가 이만큼 수출이 이만큼 돼서 소득이 이만큼 더 많이 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이기면 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제가 하는 말은 대한민국 국민을 믿습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매기론입니다. 매기를 미꾸라지 사이에 매기를 집어넣으면 그 매기가 움직일 때만 미꾸라지가 죽을 거냐 안 죽을 거냐 튼튼한 미꾸라지면 더 튼튼해지는 거고 죽을 거면 죽는데 우리 국민이 약한 미꾸라지냐 그렇지 않으면 강한 미꾸라지 대한민국 국민을 믿습니까? 믿는다. 믿음은 여는 겁니다. 믿음은 도전할 기회를 주고 여는 겁니다 했는데 저는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이 믿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 때 제가 한 말이 위대한 국민을 다시 뛰게 하자는 국가가 뛰는 게 아니라 위대한 국민을 다시 뛰게. 우리 국민은 성공을 해간 열정도 어느 국가의 국민보다 높고 그 다음에 혁신 역량도 높고 게다가 공동체에 대한 생각도 다른 국민들보다 더 깊은데 이 정도 국민이면은 국가가 앞서는 게 아니라 이 국민이 앞서가서 뛰게 해줘야 되지. 이 국민을 못 뛰게 각종의 규제로 붙들고 가서 플랫폼도 제대로 못 만들게 하고 드론도 제대로 한번 못 띄워보게 하고 이렇게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실험과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실험적 과학적인 R&D조차도 성공률이 국가가 하니까 성공률이 98%라는 거 아니에요? 98% 성공률은 거의 해야 할 연구를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제 요즘에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이제 듣는 방법도 있지만 유튜브 방송을 하면은 단어는 못 읽지만 댓글을 읽지 않습니까? 예. 예. 댓글을 읽으면은 거기에 뭐 전국 각지의 다양한 분들의 그런 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깨어 있는지 예. 그 사람들을 그냥 없는 걸로 생각하면 그거는 백발백중 망할 수밖에 예.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 정부가 거꾸로 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제가 그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자유와 자유는 자유가 자율의 질서를 만들어낼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탈국가주의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조금 순간적으로 좀 잘못된 것이 나타나더라도 우리가 인내할 줄 알아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가격이 형성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가격이 형성되고 나면 그 가격이야말로 국가가 정해주는 가격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가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고 일시적으로 누가 바가지 씌우고 일시적으로 가격을 갖다가 뭐 왜곡시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돼서 바로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야 자유시장 경쟁 때려치우고 국가가 가격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망한다고. 근데 그래서 제가
자유라는 것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거다. 자율적인 질서가 일어날 때까지 조금 기다리면 우리 국민은 쉽게 빨리 자리 잡는데 이 정부가 하는 거 보면 단 한순간도 뭐 기다려줄 줄 모르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제적으로 들어가서 국민은 무조건 능력도 없고 국민은 아주 나쁜 짓을 할 것이고 국민은 어리석기 짝이 없고 그런 걸 전제로 해서 무조건 국가 권력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험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뭐 동물 이름도 대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는 거가 그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이것만 하더라도 제가 말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노무현이 이야기하는 자율과 분권이라고 한 것은 완전히 딴 세상이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은. 그래 놓고 자율과 분권, 자율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어디 있는데 가가지고 노무현 그 간판 들고 와서 자기들이 노무현 이익이다 아니면 노무현 정신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